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초등학교 3학년 몇 살짜리 사랑스런 딸아이 아빠이며 현재 한국 나이 47세, 운이 좋다면 정년이 15년 정도 남은 평범한 가장입니다. 비록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외벌이에 물려받은 것 하나 없는 정말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20년 전 출간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로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가난한 아빠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. 20년 후 노인이 되어 또 현재의 제 모습을 보며 후회하고 싶진 않았습니다. 전 노동자로 삶을 살아가겠지만 딸아이만큼은 자본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사랑하는 제 딸에게 복리라는 마술의 힘을 빌려 이제 10살인 제 딸아이가 제 나이 때쯤이면 아니 그보다 훨씬 먼저 풍족한 삶을 살며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싶었습니다. 또한 저도 노년에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부가 배당을 받아가며 품위를 유지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. 미국은 전 세계 3분의 1의 부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입니다. 지금도 그렇지만 부의 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이 명확합니다. 이것은 슬프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기술주에 제 가족의 미래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주식과 다이어트의 성공은 인내심과 꾸준함이라는 피터 린치의 명언을 되새기며 꾸준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영상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